건강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인 잘 챙겨 먹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건강해져서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지방은 쏙 빠지고 에너지는 팍팍 났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승우 원장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는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또 보기보다 날씬하다는 말을 또 많이 듣고 살아요. 오늘은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살은 잘 빠지는 몸 만드는 법, 그 비밀 원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C 챙기기. 면역, 항산화로 유명한 비타민C. 우리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이유는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이면서 콜라겐 형성과 상처 치유를 돕고 또 면역 시스템 자극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비타민C는 이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들과 반응해서 싸우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의 반응성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가시키죠. 이런 비타민C가 세포 내로 잘 들어가려면 인슐린의 작용이 중요한데요. 인슐린의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당뇨와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세포 내 비타민C 농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건강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인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건강해져서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잘 알기. 혹시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 속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수화물 및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요. 콜레스테롤 대사 그리고 DNA와 같은 유전물질을 합성하고 남성 여성 호르몬 합성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 등의 문제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폐, 심장, 신장, 신경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화가 가속화되고 최악의 경우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조금이라도 살 덜 찌고 에너지 팍팍 나는 몸을 만들려면 이 소중한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잘 기능하도록 해야겠죠.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요,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아연, 엘카르니틴, 코엔자임 Q10 등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토파지.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가 되는 방법, 바로 오토파지인데요. 우리 몸은 늙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재활용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속에 노폐물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세포는 늙고 고장나게 되는데요. 오토파지가 적절하게 일어난다면 다이어트뿐 아니라 노화된 세포의 리모델링, 에너지 재활용,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이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토파지 작용을 활발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식입니다. 세포가 굶주리면 우리 몸은 세포 내부의 것들을 재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적게 먹고 굶을 필요는 없어요. 저녁을 30분만 일찍 마무리하시고 공복 시간을 늘려보세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 증가와 지나칠 단백질 섭취는 오토파지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살은 빠지면서 에너지도 넘치는 이 세 가지 방법 잘 실천하셔서 다이어트 쉽게 성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